어젯밤부터 충청과 경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벼락이 관측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재훈 기자. 네, 현재 충청과 경남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충남과 충북,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경보, 경북과 전북, 강원 영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경남 창원에서는 시간당 104.9mm, 충남 서산 시간당 99.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어제부터 창원 341mm, 서산 264mm, 천안 216, 부산 21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비로 충청 곳곳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대전과 청주, 옥천 등에서는 홍수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9월의 장마철 못지않은 폭우는 남쪽에서 밀려드는 열대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태풍 풀라산에서 변질된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추가로 폭우구름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경남 남해안에 최대 180mm, 충청 이남 내륙에는 120mm의 많은 비가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100mm,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6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이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합니다. 이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강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이 특히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서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져 폭풍, 해일도 우려되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기록적인 9월 폭염은 기세가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에 머물겠고 다음 주에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